그러면 이제 운동도 해야 돼요. 언제 하냐. 자, 아까 때 이제 두 살 정도 지나고 그 후 조심해야 될 때까지 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 이제 10주가 지났네. 석 달이 10주, 두 달 반이랑 석 달이 지났는데 잠시만요. 네, 위치도 좀 바꾸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자, 사실은 이제 스스로 두 달이 지나면 가능하기도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안전을 위해서 이제 10주나 12주 지나면 하라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을 좀 묶게요. 발을. 자, 자. 넘어가네. 됐습니다. 발을 묶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사실은 6주, 8주 지나서부터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의사를 탓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좀 천천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른발을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른발,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른발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양쪽으로 뒤꿈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왜 오른쪽으로 못 해요. 끊어진 데로는 힘도 없을 뿐더러요. 상당한 파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걸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3분씩 10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감이 와요. 두 달 반 또 지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져요.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게 가능하지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게 가능하지 때문에 줄넘기가 가능해요. 줄넘기가 양발로 줄넘기가 양발로 줄넘기가 그 다음에 외발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 양발로 줄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 줄넘기나 가벼운 조깅 이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또는 그러니까 수술하고 4주, 5주, 6주 동안 이제 기부스를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해서 해놓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기부스가 풀리고 나면 보조기를 이렇게 해서 대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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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나면 보조기 끼고 밖에서는 이렇게 보조기 끼고 걷고 집에서는 이게 걸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탁 하면 아직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고 끊어져서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야 내야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밖에서 다닐 때는 보조기를 차고 걸어야 넘어오는 중앙선 넘어오는 자동차랑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게 가능한지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 2-3주 하다가 괜찮으면 이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이 운동 10초 하시고 10초 하시고 그러다가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면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가능합니다. 줄넘기. 그리고 이게 1주 2-3주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면 그게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파워워킹. 그게 3개월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관절이 늘어나서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 치료하다가 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서히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조금씩 당기면서 약간 정상에 가깝게 다시 수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살짝 늘어나서 아물면 근력 자체는 좀 떨어져요.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프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나서 아물면. 근데 너무 이런 이제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구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늘리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늘리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킬레스건 늘리는 운동은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계단에서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신전과 광화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계단에서 앞꿈치로만 쓰는 거예요. 자, 힘을 쭉 빼세요. 스트레칭. 무릎을 피셔야 돼. 무릎을 피고 힘을 쭉 빼세요. 스트레칭. 이 아킬레스 신전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 그런 다음에 자, 힘을 뒤꿈치를 드세요. 쭉 드세요. 그럼 이게 아킬레스건이 구축이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이 이게 강화 운동입니다. 10초 신전 운동. 뒤꿈치 드는 운동 10초 강화 운동. 신전 운동 강화 운동. 신전 운동 강화 운동. 이거를 2, 3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2, 3분씩 하시면은 이제 발목 운동도 늘어나고 발목 운동 범위도 늘어나고 근력도 강화되고 그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시면 이제 축구도 가능하고 뭐 농구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아킬레스건 환자분들 이제 수술 보조 뭐 치료 방법인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외래에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킬레스건은 수술을 하든 보존증 치료를 하든 두껍게 하는 거예요. 정상의 아킬레스건, 파열되지 않은 아킬레스건보다 최소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냐면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물면 이게 아물면 정상 조직보다는 조금 약한 조직으로 아물어요. 흉터 조직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흉터 조직이 또 좀 남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다시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조직도 좀 약한데 좀 두껍게 아물어야 되겠죠? 단면적에 4배요? 하여튼 뭐 강도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힘줄이 아킬레스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힘줄이 끊어진 게 다시 치료가 되면은 두껍게 아물어요. 그래서 특히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두꺼운 힘줄입니다. 가장 두꺼운 힘줄. 그래서 1년 반, 2년이 지나도 안 구부러진 아킬레스건의 두께가 이제 엄지손가락 두께만 하다 그러면 끊어진 아킬레스건의 두께는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합한 두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1.5배 정도. 그게 정상이다. 물론 이제 3년, 5년, 10년 지나면 조금씩 이제 가늘어지긴 하는데 정상하고 똑같이 두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환자분들께 외래나 수술실, 외래나 병동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서 교육 목적으로 설명 목적으로 남기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제 환자분들 시청 목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된 분들께 이거 좀 이거 보시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환자분 스스로 또 보호자분들께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치료 과정을 겪겠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